안녕하세요. 블루 찹스틱입니다. 오늘은 당근 수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당근이 무슨 맛이 날까 싶었는데 당근 수프 아주 맛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집에 평소에 있는 재료들이잖아요. 당근 3개, 양파 1개, 마늘 1톨, 또 우유 조금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부담 없이 만들어서 아침 식사로도 좋을 것 같고요. 소금기 조금 덜 넣으시고 애들 이유식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감기 드신 분들도 당근이 감기에 참 좋다고 하니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식용유 조금 두르시고요. 양파를 먼저 볶아주신 후에 한 반쯤 익었을 때 마늘 한 톨 넣으시고 살짝 더 볶다가 물을 자작하게 부어서 뚜껑을 닫고 익혀줍니다. 그 후에 당근을 넣는데요. 물은 더 붓지 마세요. 그냥 뚜껑 닫아서 한 반쯤 익힌다 생각하시고 당근을 소금과 함께 익혀줍니다. 당근이 반쯤 익었을 때 이렇게 물을 붓는데요. 이때는 불을 끄고 물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블렌더로 다 곱게 갈아줍니다. 거의 다 갈리면 다시 불을 켜고 차가운 우유를 부어줍니다. 소금, 후추로 간을 하시고요. 이렇게 저으면서 끓인 후에 끓이다가 조금 쉬면서 보세요.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죠. 한두 개 말고 젓다가 보면 이렇게 기포가 빠글빠글 올라왔을 때 불을 끄고 이렇게 담아내시면 돼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생크림이나 우유로 장식을 하는데 저는 집에 생크림이 있는 날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우유로 대신 장식하고요. 파슬리 조금 뿌려봤어요.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식감을 구우신 후에 찍어서 드시면 아주 맛나요. 당근으로 무슨 맛이 날까 했는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